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, 물론.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어제 컨퍼런스에 또 새삼 느낀 게 있네. 민주당 지지자인데 60대 이상이면 조국에 동정하는 여론이 꽤 높아요. 여러분 그거 못 느꼈어요? 어제 나는 노사모로 봉하마을 갔다 오면서 또 그걸 또 느꼈네. 또 느꼈어. 노사모 중에서도 60대 이상이 꽤 많거든요.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60대 이상이면요. 도덕적인 척하는, 도덕군자인 척하는 또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. 그래서 어제 컨퍼런스에서도 약간 노인층이 이러잖아요. 도덕을 실천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발언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. 나 그거 보면서 무슨 로베스피에르냐? 내가 그랬거든요. 보면서 무슨 로베스피에르처럼 공포 정치하려고 그래요? 도덕을 정치에 실현하는 게 무슨 정치야? 무슨 도덕을 실현하는 게 정치야? 그러다가 자칫하면 로베스피에르처럼 공포 정치하는 겁니다. 예? 그러다가 자칫하면 로베스피에르처럼 공포 정치하고 졸망각 국민들 괴롭히는 공포 정치하면서 졸망각 펼치는 거예요. 도덕적인 척 하지 마세요. 예? 도덕은요, 개인마다 기준이 달라요. 도덕은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다고요. 도덕은 자기 안에서나 지키고요. 정치는요, 정성호 의원이 김대중 첫 공천을 받아고 제대로 설명하더라고요. 약자에게 백이 되어주는 것이다. 약자에게 백이 되어주는 것이다. 억강부약. 이재명도 억강부약이라고 했잖아요. 정성호 의원도 약자에게 백이 되어주는 것이다. 라고 하더라고요.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. 정치라는 건 약자에게 백이 되어주는 것이다. 어차피 부자나 강자들은 자기 백들, 인맥들이 어차피 다 있다. 하지만 약자들은 부자와 비슷한 백 같은 게 전혀 없다. 그래서 부자와 약자가 경쟁할 때는 부자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하지만 정치로서 이 약자들한테 백이 되어주는 게 정치다. 그게 정치다. 뭐 도덕을 실천하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요. 그거는. 예? 현실입니다. 정치는 현실입니다. 도덕은 이상이에요. 이데아예요. 이데아. 이데아를 하려면 종교를 해요. 종교 쪽으로 가요. 그냥 종교 실천하고 막 그래요. 무슨 종교 정치를 펴려고 해요? 지금 뭐 재정일치 사회예요? 60대 노인들이요. 60대 이상 노인들이요.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진보 노인들도요. 설득이 잘 안 돼요. 이들이요. 조국을 동정하는 게요. 자기들이 성인군자이고 싶어 해서 자꾸 조국을 또 동정하는데요. 좀, 제발 좀 깨세요. 제발 좀 자기들 도덕군자인 척 하는 그걸 좀 탈피하세요. 진보 노인분들.